안녕하세요. 현대지철 사후 여러분. 저는 사회가 인증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도에 드라마 도우미를 시작으로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는 달, 뭐 기왕호, 호텔 델루나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에서 여배우 서예 대필을 했었고요. 작가로서 강연 활동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서예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서예가 되게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늘 서예는 지루하고 진부하다라고만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서예가 이렇게 신선한 거였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일단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정해야 되고 그 캐릭터의 감정이랑 성격 같은 거를 많이 파악을 해요.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애시나 씨 같은 경우에는 붓보다는 총을 들겠다라고 말할 대범한 성격이기 때문에 글씨에서도 약간 너무 부드럽게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 강한 느낌의 필체를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씬처럼 있어요. 그 대본을 보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써야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썼는데 사람들이 그걸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감정을 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전서는 쉽게 말하면 그림 문자처럼 보이고요. 예서는 좀 납작한 느낌. 그리고 해서는 컴퓨터 글씨체처럼 정확한 글씨. 그리고 행서는 조금 흘린 거, 초서는 더 많이 흘린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행초서를 많이 썼어요. 서예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타이핑을 하면 백스페이스로 다 지울 수 있고 펜은 화이트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는데 이 서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불태우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내 작품 보면서 그 당시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초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예술이어서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글을 쓰고 너무 먹이 벼루에 많이 남아있어서 그 위에 하선지로 덮어놓고 내일 써야겠다 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작업실 가서 종이를 딱 펼쳤는데 이 붓과 맞닿은 종이 그 지점에 먹꽃이 핀 거예요. 꽃처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문방사우들이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꽃을 한 송이 딱 피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 종이 위에다가 연지 위에 피어난 그대 마음 한 송이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몇 번 이제 직장인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취미 활동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먹을 들어서 먹을 갈고 그리고 붓을 들어서 글씨를 딱 쓰는 순간부터 이미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취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특집 가와 만사성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총 세 분을 뽑아서 글씨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진제철소의 재료분석팀의 박재영 사원님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요. 인천공장 중형아변부 배준석 사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드리는 작품입니다. 당진제철소의 재강공정연구팀의 한창훈 사원님이십니다.
현대제철 사오 여러분, 서예는 달빛의 우주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달빛 위에다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주가 나의 품과 붓을 타고 내려와서 적히는 것이거든요. 나의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서예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